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철학 시간입니다. 박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가 하이덱 하고 나서 네. 업계 복귀를 안정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하이덱하고 친한 사람들 별로 안 친해서. 하이덱한테 그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우리처럼. 살짝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철학계에서도 이제 하이덱가 그거 아이. 네가 이제 해봐라. 대리만족? 네, 그렇죠. 조용히 와가지고 턱 찌르면서 잘했어. 엉덩이 턱턱 치면서 지나가고. 조용히 그래 잘했어. 그렇죠. 약간 이제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하이데거를 일정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드물죠. 한 번 거쳐가는. 한 번 거쳐가야죠. 특히 이제 현대 프랑스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하이데거, 니체를 공부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이상하게 철학만 하려고 하면 독일어 쓰기 시작한다. 그 정도로 현대 프랑스 철학, 니체, 하이데거 이전에는 헤겔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헤겔을 모르고는 프랑스 철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철학은 아직도 깊이 들어가면 독일이니까. 알고 싶지 않네. 자, 오늘은 누구로 네. 넘어갑니까? 자크 라캉. 아, 프랑스로 네. 넘어가네. 네. 라캉은 말이죠. 네. 그 독일 철학자들은 독일 엔지니어, 정밀한 기계, 정교한 톱니바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라캉 네. 비싸 보여. 뭐가 패션 같아. 패션. 그렇죠, 맞죠. 어, 라캉. 네. 네. 샤넬. 네, 그렇지. 오뚜키트르. 네,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비싼 옷인데 런웨이 섰는데 이게 비싼 건 알겠는데 저거 입나? 저거 옷인가? 그 난해한 옷들 있잖아요. 그거. 아, 락강에 입었던 옷처럼도 그래요. 락강 그런 느낌이에요. 패션 좀 건강이 굉장히 패션하고 하죠. 한마디 걸치면 좋아.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딱 한마디 걸치기 좋아요. 락강은. 오늘 딱 한 줄. 한 줄. 일단 락강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자크. 자크 락강. 자크 알아요 자크. 네. 우리 저 옛날에 자크란 표현 많이 썼잖아요. 자크. 선생님 개그예요 이거. 락강 락강 하면 안 돼. 자크 락캉 그래. 락강강 하지 말고 캉. 오늘 별 내용이 없었네. 일단 네. 20세기를 온통 살다 간 사람인데 1901년에 태어나서 81년까지 살았대요. 1, 2차 대전을 아주 네. 네. 나이대로 볼 때 그렇죠. 진하게 겪었네. 온전하게 20세기를 산 사람이라고 봐야죠. 20세기는 1919년에 시작해서 89년에 끝났다. 유리겐 하우마스 그렇게 주장해요. 모든 네. 느껴드는 아저씨. 네, 그렇지. 이거 무슨 일 있나 하고 쓰러지는 아저씨. 네, 20세기를 온통 살다간 분이죠. 그리고 프로이트 이후로 정신분석학을 다시 재건한 사람. 제가 이제 락강에 대해서 아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정신분석학자다.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의문이었는데 정신분석학을 한 사람이면 뭐 무의식 한참 얘기하고 막 꿈 얘기하고 네. 근데 철학자들은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사바띠 아니하잖아. 정신분석학자를 왜 철학자로 분류하는 거죠? 정신분석학자를 철학자로 분류하는 경우는 드문데 정신분석학하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하고는 구별이 돼요. 심리학하고 정신분석 엄청 싸우죠. 예. 네. 제가 원래 심리학과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전주에 있는 홍지선임 가서 내가 심리학책을 다 쥐고 살았거든요. 홍지선임. 그 유명한. 예. 네. 어떻게 알아요? 전주에서는 홍지선임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전주 사람들은 뭐 하면 홍지선임 얘기하더라고. 내가 홍지선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리학책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다 생물학적인 거야.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DSM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니요. 정신 병리를 막 다 모으잖아요. 이렇게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라고. 기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병리 현상이 있는 것을 신체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투여하죠. 정신의학이나 정신심리학. 그런데 정신의학 심리학의 유사성이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의 유사성보다 훨씬 커요. 정신분석학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의식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학문적 성격을 갖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왜 철학자로 분류하지? 그러니까. 철학자로 분류하는 것은 그만큼 낙하는 그 정신분석학의 수준이 철학과 그 맞닿아 철학적 지평이 다 있는 거죠. 아, 네. 출발을 의학인데 네.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는 구라의 영역으로 들어간 그렇지. 거예요.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니야, 그러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은. 자꾸 락항은 이제 시골에 태어나서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사업 물려받기 바랬는데 상인이었거든요. 물려받기 바랬는데 이 락항은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그 꿈을 안고 이제 파리 와서 정신과 분야의 공부를 주로 했는데 이 환자나 치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프로이트를 공부해서 심리학과는 프로이트 공부를 안 해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 된다. 일가를 세우고 싶었구나. 일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걸 세웠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그 이론을 보니 철학하고 맞닿아 있다. 네, 철학적이죠. 거의. 그러니까 구라의 세계 들어간 네. 거예요. 철학으로 어떻게 네. 치료를 해. 네. 이 양반 이론 아, 가지고. 정신분석학은 기본이 치료가 아니에요.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해야지 이론이. 안 그러면 다 구라지 그게.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치료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 일단 정신분석을 하려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약물을 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이론과가 됐구나. 네, 그렇죠. 의사활동은 거의 안 했어요. 나중에. 듣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아니, 이 사람 이론으로 네. 치료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이분이 조직에 들어가면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스타일이에요.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들어가든 네, 개놈 새끼죠.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안 되면 판을 깨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뭐 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거의 혼자 일했어요. 끊임없이 조직을 만들고 해체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국제 정신분석학회에 강제로 탈퇴당하고 강제로 탈퇴당하고 왜 그러냐면 국제 정신분석학회에서 봤을 때 정도를 벗어났다고 말했거든요. 그 핵심이 이 사람이 강의를 한 거예요. 계속 강의를 했어요. 53년부터 죽을 때까지. 치료가 아니라 강의를 했구나. 네, 강의를 했어요.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 네, 53년부터 80년까지 했으니까 몇 년 한 거예요. 50년 가까이 한 거죠. 매주. 계속 강의하는데 세계적인 학자들도 오고 내노란 석학들도 왔지만 또 일반인도 오고. 도올 선생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그렇죠. 네. 대중스타가 됐고 동시에 전문가들도 뭐라고 하라 배우고. 들어보는. 네, 네. 그 당시에 정신분석학자들은 거부감이 있었어요. 락강한테 거부감이 있었는데 예술가들, 철학자들은 열광했죠. 아하.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의사구나. 그렇죠. 그래도 철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유명한 철학자. 그러려면 철학하고 맞닿는 네. 무슨 얘기를 떠들어도 네. 그렇죠. 줘야 되지. 환자들만 만나주면 안 되지. 네. 자, 그러면 제가 근데... 아는 것부터 출발해. 하나는 네. 이름 비싸. 이런 느낌이 비싸. 이거 하나 하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아, 배웠어요? 아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은 지는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아하. 그 말을 듣자마자 반짝 하는 게 있더라고. 그렇지.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 맞는 말이다 싶었거든요. 아하. 아이가 엄마의 욕망이 지 욕망인 줄 알고 처음에 그러니까 엄마의 욕망을 자기 욕망인 줄 알고 욕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확장되지 점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죠. 그게 분리 안 된 채 성인이 된 사람 우리나라 되게 많거든. 그 맞는 말이야. 아하. 나는 안 그래.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 말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면 일단 몇 가지 언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욕망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나. 하여튼 해봐요 그럼. 욕망이 뭐예요 욕망이. 배가 고파. 그건 뭐 욕망이에요. 갈증이 나요.
교수님도 문답식으로 강의하시려고. 이 갈증은 이제 니드죠. 욕구라고 그래요. 아, 욕구. 락강식으로? 락강의 어느 세계에서는. 어느 세계에서 욕구인데. 욕구. 욕구가 생기면 요구할 수 있죠. 엄마한테 어렸을 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요구. 아, 욕구와 요구를 구분했다. 네. 목이 마른 건 욕구고 물을 주세요 하는 거는 요구고. 요구고. 근데 요구할 수 없는 욕구. 요구화되지 못하는 욕구. 표현될 수 없는 욕구. 야, 요거 기술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그렇지. 욕망이 그거예요. 디자이어란 게. 요구화되지 못한 욕구. 그렇죠. 이게 욕망이다? 예. 그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아니죠. 아, 어린애들한테는 진짜. 좋은 거 사줄 필요 없어. 기억도 못해. 생후 6개월 전까지. 아,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 자신을 통일체로 인식하지 못해요. 내 몸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다 분절돼서 이해를 해요. 단단하게 태어나면 자기 네. 몸을 하나의 네. 동일한 신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나와 옆에 타인을 사물을 구분 못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부딪히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네. 아픔이 오니까 나에게 조금씩 알게 되겠죠. 네. 그런데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네. 애가 뭘 깨닫게 되냐면 엄마가 나하고 같은 느낌이 아닌 거거든. 나하고 엄마가 다른 느낌이 분리 느낌이 와요. 분리된 존재라는 거 분리된 존재라는 느낌이 와. 그러다가 애한테 물어는 맞나? 그렇지. 야 분리 느낌 뭐냐? 야 이 정도는 거의 지금 중학생의 질문인데 보통 중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똑같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고등학생 때부터는 이 질문하면 쪽팔릴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거든. 아니 18개월짜리한테 야 너 몇 개월부터 너 분리가 되니? 그 이게 네. 납득이 안 가 이런 거. 네. 근데 내가 의심이 많잖아. 아, 철학에 대해서. 동의해요. 근데 정신분석적인 토대에서. 네. 그때 아이가 거울을 본다는 거지. 이 거울 단계라만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이게 낙항이 낙항이 언어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라는 존재를 처음 인식한다? 그렇죠. 보면서 너무 멋지거든. 거울 속에 있는 존재가. 아이들이 보낸 신호를 검증해 보면 내가 황홀한 빠지는 거야. 처음엔 약간 혼란스러운데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보고 황홀한다고? 그렇죠. 나라시의 출발. 왜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병이 걸리면 거울 단계 이전으로 퇴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체 조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체를 분리시킨다든가 손을 자른다든가 이런 다행이가 자기 신체 일부라고 느끼지 못하고 네. 다 각각으로 변하기 네. 때문에 그건 이제 거울 단계 이전으로 퇴행한 거라고 그래요. 거울 단계에서 감동적인 자기를 경험하는데 문제는 그 단계에서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 아빠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엄마냐 아빠냐를 하는 것을 꼭 성적 구분으로 섹슈얼리티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역할로? 역할로서 말하는 네. 거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타인은 타인인데 너무 압도적인 타인이잖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대타자라고 그래. 대타자? 예. 네. 핀치히터 아닙니까? 아, 이런 성경에서 강의한다는 건 정말 대타자. 대타자 많이 들어봤죠. 대문자 타자란 말이에요. 클 대자요? 예, 예. 그러니까 아들을 타인을 아, 대문자로 너. A로 써요. 대문자 A로. 아 대타자는 큰 타자네. 큰 타자. 그렇지. 예, 요즘에 큰 타자란 말도 해요. 대타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또는 대문자 타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네. 느낌이 올 것 같아. 대타자는 피티터지. 그렇지. 앞으로 큰 타자라 할까? 큰 타자? 아, 큰 타자. 큰 타자는 뭐예요, 그러면? 큰 타자가 그러니까 아, 그 중에서 영향을 압도적으로 미치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엄마다, 그죠? 타자 중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주는 그렇죠. 나를 훅 압도하는 놈. 대타자라고 해서 나는 항상 대타? 네. 대문자. 자, 큰 타자, 큰 놈. 큰 놈. 엄마가 처음이에요, 엄마가. 네. 나중에는 그게 이제 법이고 시스템이고 국가고 이런 거죠. 아, 이해했어요. 예. 대타자. 그 질서구나. 예.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개인을 압도하는 질서. 윤리도 될 수 있고 이념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 엄마는 질서는 아니죠. 엄마는 질서라기보다는. 엄마는 사랑이지. 사랑이지. 그렇지. 네. 하여튼 엄마 대타자 나타났어. 엄마한테 내가 디맨드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고파? 요구? 배고파. 우는 거는 요구. 요구. 그런데 엄마가 가끔 가다가 나는 기분이 좋은데 막 짜증을 낸다든가. 나는 기분이 나쁜데 웃고 있다든가 엄마가 어디 갔다가 안 와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한테 요구할 수 없는 욕구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이 내 옆에 있어줘 나만 사랑해줘 이런 거거든요. 언어로 표현하니까
나만 사랑해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현되기 어려운 언어로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욕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배고프다든가 목이 마르다든가 이런 건 욕구예요.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게 요구야.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죠. 항상 보호해 주세요. 또는 내 곁에 영원히. 그렇죠. 이런 말로 표현되지 못한 막연한 요구가 있는데 네. 영원히 내 곁에 이런 걸 그렇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화 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요구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야. 말로 표현 정확하게 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요구화 될 수도 없는데 그렇죠. 하지만 막연히 있는 네. 본능적인 갈망이네 갈망.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는 욕구하고 요구는 아무 문제가 없으거든요. 정신분석학 주제가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드세요 하면 네, 되는데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본능적인 갈망이 있어. 그렇죠. 그 출발이 엄마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거. 프로젝트 정신분석은 그렇게 출발해요. 엄마로부터 떨어지면서. 엄마로부터 떨어지면서 엄마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욕망. 말로 만들 수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언어화되지 못한. 예. 거울 단계 다음이 상상계예요. 아, 또 기술 많이 들어가네. 자기 대기 때도 말했지. 뭘 용어를 그렇게 지들이 만들어요. 그 벽을 쌓아 들어오지 마. 그 욕망이 이제 뭔지 조금 알 것 같죠. 조금은. 느낌 와요. 그러면 느낌. 아까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했잖아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준 씨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야.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엄마가 바라는 걸 내가 바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걸 소외라고 그래요. 그거 소외? 또는 환상이야. 아, 그 결과로 소외된다는 거예요? 소외된 거죠. 엄마 거를 욕망하면서 실제 내 거는 소외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내 거라고 말하는 환상에 빠져. 정신분석학은 바로 그걸 깨주는 거예요. 엄마의 욕망을 지 욕망처럼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병을 치유해주는 거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깨줘야 돼.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네. 이렇게 어렵게 말해야 되나? 착각인데 그냥. 상당히 어렵잖아요. 난 학생들이 많이 만나니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너의 욕망이냐 너의 엄마의 욕망이냐. 그렇지. 구분 안 되지. 성인 되는 사람 너무 많아. 성인 된 사람 진짜 많다니까. 네. 우리나라 특히 많고. 진짜 많죠. 심할 정도로. 전 이거 구분돼서 어른이 됐어요. 예, 네, 네, 그렇죠. 어떤 어른이 됐냐고 문제지. 아, 이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아. 이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네. 소외 환상 이거 모르겠고. 아. 그럼 말이 싫어. 이런 말이 싫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네. 정신분석할 때 이게 네 안에 있는 네가 아니라 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정작 너는 소외된 채 네. 너를 만나야 돼. 네. 그것이 엄마든 뭐든 간에 남이 너의 정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 그렇지.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네 안에 있는 타자가 너가 아니라 너의 엄마야. 정신분석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환상을 깨트리는 거, 가로지르는 거. 자, 그런데